김태성 본부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고군분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저희가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 골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고군분투할 수 있고 실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업종 어떤 걸 보십니까,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저는 이번 주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던 게임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게임주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가야 했었던 위치에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이 신작과 함께 이 실적의 외형 성장까지 기대가 굉장히 좀 컸었던 상황이었으나 중국에서 규제를 한다라는 뉴스 한 줄 때문에 가야 할 자리에서 확 무너졌던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 보니 이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좀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게임주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에게는 새로운 게임을 혹은 기존의 게임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까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게임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산업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쪽에서도 게이머 권익 보호라는 이제 측면의 이 정책 모멘텀들이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나쁨에도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게임주들이 그래도 선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저 PBR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이 저 PBR 관련해서 게임주 안에도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게임주를 PBR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잣대를 좀 들이밀기에는 좀 아닌 섹터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은 일단 뉴스가 있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임주 쪽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를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PBR해서 또 연관시킬 수 있는 종목들도 몇 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무너지지 않는 기업들이 올라감에 있어서 이 악성 매도 물량의 어떠한 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저는 W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을 게임주 네네.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임주는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크래프톤이 먼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업들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이 W게임즈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꾸준히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잘 성장시키면서 왔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 1년에서 2년 동안은 이 실적이 정체가 되긴 했어도 실적의 감소세가 뚜렷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실적을 키울 수 있는 모멘텀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냈는데 그 박스권을 돌파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유럽 4개국에 이 사행성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카지노 관련 혹은 유사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라이선스가 없어서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을 바로 이제 이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떠오르는 또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동사의 게임 이 형태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이 유료 아이템을 좀 써야 되는 그러한 결제 상품들이 많다 보니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조금은 더 빠르게 이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 베이스, 뭐 저 PBR 관련해서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이만큼 버텼어? 그럼 지수가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즈 중에 W게임즈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게임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 뭐 성장은 아니지만 견조하게 좋은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임즈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역시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대략 오늘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게임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네. 그래도 크래프톤이 가장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바라본다면 가급적이면 코스피가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게임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실적이 더 나아지고 있는 기업, 그게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참고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매출이 5,346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640억 원 정도 수준에 나왔는데요. 기타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큰 폭 개선이라든지 오히려 영업이익이 조금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처럼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처럼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리 좋게 보고 있는 면은 없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게임주들은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중국이 특정 시점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와 관련된 게 있었는데 한편으로 그런 이슈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만한 대응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중국발 이슈, 중국발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시장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들은 크게 개발사와 퍼블리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통합이 되고 두 가지 일을 하나의 회사가 다 하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임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상대적으로 PC 게임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신작을 내놓기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비용 증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모바일 게임에 참여하는 개발사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공고하게 올리는 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 지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적과 주가 흐름 이 두 가지가 더욱 괜찮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네.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또 코스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게임주들 중에 두 가지 W게임즈와 크래프톤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